자, 이제 385페이지 전세권의 효력이죠.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용 수익해야 되죠?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전세권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에서 가가 나오죠. 이건 이런 문제입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럼 을은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것이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 병합으로 건물에 관해서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이 건물 전세권이 지상권에 미치고 임차권에도 어떻게요?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 거죠? 만약에 지상권, 임차권이 없으면 건물은 뭐 당해요? 철거당하고 철거당하면 누가 피해를 봐요? 전세권자가 피해를 보니까요. 따라서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침으로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시킬 수가 없고요. 또 전세권자가 경멸하면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끝이에요. 나번 법정 지상권이 나오죠? 자,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일정한 사유로 달라지면 뭐가 발생하죠?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다. 자, 읽어봐야 되는데 읽어볼게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죠. 그 말은 뭐죠?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가 같은 사람이었는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다는 말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전세권 설정자죠.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전세권자로 바꿔서 오답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누구여야 돼요? 건물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인 누가요?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누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전세권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이 두 가지가 해결된 거죠. 3번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전세권자가 유지 수선할 의무가 있고요. 따라서 전세권도 필요배상한 증권이 없고요. 4번 점유권 있고 물권적 증권 있고 상린관계가는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5번 전세금 증감 증권이 나옵니다. 일단 좀 조심할 것인데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전세금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전세금에 대한 증감 청구가 가능한데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어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1년에 한 번씩 뺏기 못합니다. 근데 이 증액 청구권도 결국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결국 무슨 의미를 갖게 되냐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20분의 1, 5%를 초과할 수가 없고요. 한 번 올렸으면 1년에 또 하지 못한다. 1년에 한 번씩만 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중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이에요. 재계약하면서 증액할 때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이에요. 따라서 계약 기간 중이더라도 전세권자의 합의로 증액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똥 같은 규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세입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전세권자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 기간 중이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5%는 일방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증액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뭐는요? 5%는. 그래서 우리가 그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상가가 문제인데 상가 건물 임대차는 9%거든요. 그래서 계약 기간 중 1년에 9%씩은 무조건 증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은 사람이 좋은 짓 하는 척 하면서 나쁜 짓 하는 인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TV 같은 데 볼 때 보면은 뭐죠 그 세계 어린이가 굶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 나오잖아요. 저는 진짜 싫어요. 왜 싫냐면은 그 돈의 대부분은 광고비로 나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막말로 이 학원을 운영한다 그래서 학원을 TV에다 광고할 수는 없잖아요. 광고비가 너무 어떻게요? 비싸서. 그죠? 근데 좋은 일 한다고 TV에다 뭐예요? 광고까지 하고 있다는 말은 좋은 일 한다고 돈을 받아 대부분 다 뭐예요? 운영경비를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들은 솔직히 연봉을 얼마 받고 있는지도 공개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말하면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공개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들은 얼마나 봉사하고 있는지 진짜로 홀씨 연봉 1억씩 받고 다니는 건 아닌지 그죠? 이런 거 우리가 공개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싫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왠지 서면을 위하는 척하면서 법을 만들어 놓고 따지고 보니까 뭐죠? 서면을 위한 법이 아니라 뭐죠? 세입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뭐죠? 건물 주인. 토지 주인을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죠.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뭐죠? 악법이죠, 악법. 그래서 결국은 뭐가 필요한 거죠? 재계약할 때 증액하는 범위를 제한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뭐예요?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는데 재계약할 때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자고 하면 무조건 국회에서 뭐죠? 부결됩니다. 그게 계속 나오고 지금도 입법 논의 중에 논의지만 계속 뭐예요? 부결. 법사위도 통과도 못합니다. 왜요? 지들이 뭐죠? 건물 주인이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아무튼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만 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처분 자유롭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고 양도 임대 전전세 할 수가 있는데 지상권과 다른 점은 특약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금지할 수 있고 다만 원칙이 자유롭게 양도 임대 전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2번 전세권의 양도 담보자금에서 전전세가 나오는데요. 일단 하단에 보시면 A 전전세가 나와 있죠. 그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좀 설명드릴 게 있어요. 어려운 건 없는데 이런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면 을은 자신의 전세권을 병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또 임대하고자 하거나 또는 전전세하고자 할 때에도 갑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다만 병의 전전세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을의 권리보다 반드시 작아야 합니다. 전세금도 작아야 되고요. 존속기간도 짧아야 되고요. 또 을의 전세권이 소멸된다면 전전세권도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전전세권은 무엇으로부터요? 을의 권리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복대리를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복대리하고 그 다음에 병 전전세권자도 전세권자니까 전세금을 못 받으면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자신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매가 되면 누구 집이 경매가 되냐면 갑의 집이 경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못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전세권자도 갑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만 전전세권자는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시면 3이죠. 전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전세권자는 목적물 인도 등과 동시에
전 전세금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 전세권도 소멸하고 원 전세금 반환도 지체하고 있고 원 전세권에 관해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단계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원 전세권자가 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면 전 전세권자는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전세권자의 책임이 나와요. 일단 이 전세권자 책임이 강화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했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률이 인하여 손해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 누구죠? 우리죠.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도 그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자 일단 기억하시고 이 조문이 그런 의미일까요? 병이 지금 전전세권자로 살고 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불가항력이더라도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보시면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이죠. 그냥 불가항력이 아니라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진 난 경우에는 전전세 안 했더라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지진 난 거는 뭐예요? 얘가 살든 안 하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면할 수 없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가항력은 이런 게 아닙니다. 결국 뭐냐면 이놈이 라면 끓여 먹다가 깝죽에다가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불타서 없어진 경우에는 을의 입장에서 뭐라 하더라도 불가항력이라도 갑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아시겠죠? 왜요? 얘가 안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전전세 안 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공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공평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병이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불이 났어요. 근데 을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이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러한 이유로 을이 갑에게 책임을 안 지면 갑은 을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별도로 병에게 뭘 청구해야 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거든요. 뭔 바보짓이에요. 이 규정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 뭐라 하더라도 불가항력이라도 갑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갑은 을로부터 받은 전세금에서 손해금액만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까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피해보나요? 우리 몸 피해를 봐요. 우리도 병으로부터 뭘 받아두고 있어요? 전세금을 받아두고 있으니까 까이면 뭐 하면 돼요? 을도 까면 그만인 거죠. 그런데 이 규정은 이게 오히려 뭐예요? 공평하게 두고 있는 것이니까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불가항력을 거기다가 뭘로 집어넣으면 안 돼요? 천재지변으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이라는 말은 결국은 전전세권자나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목적물이 뭐죠? 멸실, 훼손된 경우를 의미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전세금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경매를 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경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경매는요 복잡합니다. 제가 눈이 말씀드리지만 복잡할수록 뭐예요? 핵심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뭐 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할 건데 대단히 뭐예요?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뭐까지 할 거냐면 연습까지 할 거고요.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 필요도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도 왜 틀리냐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 양반이 객이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틀리는 분이 있어요. 왜 틀리냐면 쓰자 할 데가 없는 걸 막 공부해가지고 막 머리가 뭐예요? 헝클어져서 그래요. 제가 보지 말라는 건 절대로 뭐죠? 보지 마세요. 그죠? 이건 제발 진짜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 경매가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경매 절차 같은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냐면 우리는 법원 공무원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뭐죠?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경매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합니다. 제가 계속 물어볼 거예요. 계속 물어봐도 계속 먼 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첫째, 모든 저당권은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됩니다. 여기서 키가 되는 단어는 뭐냐면 무조건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조건. 모든 저당권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소멸됩니까? 무조건 소멸됩니다. 경매가 되면.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여기서 말한 용익권은 뭘 말하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소멸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자 비교해가지고요. 만약에 그 사람보다 후순위라면 용익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라면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소멸되는 예외도 볼 건데 일단 이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한다.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이거 두 문제짜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문제짜리. 자,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으로 소멸 여부를 판단했는데 소멸이 안 돼요. 그러면 배당도 못 받습니다. 이게 절대적 원칙이에요.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을 수 있냐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만요? 소멸되는 권리만. 왜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냐면요. 저당권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돈 받는 거거든요. 돈 받으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소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습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이제 소멸되는 권리는 배당을 받는데 배당 순위입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은 뭐 1순위 실행비용, 2순위 소액임차보증금, 근로자의 3개월치 임금, 3순위 당일세 막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요. 저한테 그거를 외우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이 되면 저한테 두드려 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용이에요. 그런 거 외워봐야 문제 풀 때 도움이 안 되고요. 자꾸 그런 걸 외움으로써 여러분들이 배당 순위에 대한 엉뚱한 오해를 하셔가지고 헝클어져요. 자, 저하고 약속하세요. 그죠? 절대로 그런 거 뭐 하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배당 순위라는 말은 돈을 받는 순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선 면제권이 뭐였죠? 우선에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뭐였어요? 우선 변제권이었죠. 기억나시죠? 그럼 이게 뭐예요? 배당순위예요. 따라서 배당순위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배당순위가 주어진다. 이게 키예요. 뭐 당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배당순위는 뭐가 있어야 주어집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 자체가 우월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말은 배당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다시 한번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뭐죠?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만약에 등기된 권리라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요. 확정 일자부 임차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거든요. 따라서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뭐죠?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 끝이에요. 다음 겁니다. 다시 한번요. 소멸되는 권리가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 순위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주어지는데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결정되고요. 확정 일자부 임차권은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요?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얘기했죠? 다예요. 이게 전부. 간단하죠? 근데 제발 좀 외우지 마세요. 그죠? 간단합니다. 그죠? 자, 이거 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또 나중에 또, 아이고, 아니, 왜 이러거든요. 그죠? 연습을 해보죠. 연습. 몇 가지 연습을 할 거냐면 네 가지입니다. 이 연습하는 이 예들도 기억해 두세요. 어차피 시험 문제는 뭐죠? 네 가지를 벗어나질 않아요. 첫 번째입니다. 자, 등기가, 경매가 들어간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더니요.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3번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나 봤더니 병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네요. 그러면 우리는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됩니까? 예, 무조건 소멸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그죠? 다시 한번.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아, 도와달라고요. 다시 한번.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한다. 도와달라고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죠? 따라서 값 소멸하고 병 소멸해요. 자, 전세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병 소멸. 을 전세권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예, 네, 무조건 소멸한다. 누구하고 비교한다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얘하고 비교해요. 얘보다 뭐죠? 후순이니까 얘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전세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나중에 이거 동행모에서 보면은 계속 틀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조폐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아주 답답해 미치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유는 모든 저당권이 무조건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저당권은 어차피 돈 받아야 되니까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경매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을이 소멸되지 않고 남으면 얘가 몇 순위가 돼버리냐면 1순위가 돼버려요. 부당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저당권이 무조건 소멸되기 때문에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경매를 신청한 사람을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겁니다. 배당 맞습니다. 1순위가 누구예요? 셋 다 뭐가 있죠? 우선 변제권이 있죠? 따라서 뭐가 주어집니까? 배당 순위가 주죠? 셋 다 뭐예요? 등기된 권리죠? 그잖아요. 이게 등기부라고요. 따라서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갑이 1순위, 을이 뭐죠? 2순위, 병이 뭐죠? 3순위로서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오셔야 되겠죠? 두 번째. 자, 다른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요. 1순위가 갑 앞으로 전세권이에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에요. 3순위가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냐면 병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합니다. 갑 전세권 소멸해요? 안 해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니까요. 자, 배당을 받습니다. 1순위가 누굽니까? 누가 1순위예요? 누가요? 을이 1순위고 병이 2순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습니다. 소멸이 안 되면 뭘 못 받아요? 배당을 못 받습니다. 배당을 못 받는다는 말은 이 사람은 누구한테 돈을 받게 됐냐면 경락인으로부터 반환받게 됩니다. 이게 왜 시험에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이걸 모르면 합격하면 안 되지. 합격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합격을 하면 집안 들어먹죠.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부동산이 5억짜리예요. 근데 전세권이 2억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5억 다 써도 돼요. 왜요? 다 소멸되니까 경락인은 뭐예요? 깨끗한 상태에서 경락을 받잖아요. 이거는 얼마를 써야 돼요? 3억만 써야 돼요. 왜요? 얘가 소멸되지 않고 남는다는 말은 얘가 누구한테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5억 다 썼다간 집에서 뭐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합격하셔가지고 경매 같은 거 참여하실 때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왜요? 그렇잖아요. 상대방 말 믿지 말라고요. 상대방 말 믿으면 사기당해도 뭐가 아니라고요? 사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상대방은 항상 뭐 하려고? 구라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터넷만 믿으면 안 되고 직접 가보기도 해야 되고요. 권리 분석도 해야 되고 이걸 못한다면 경매 참여하면 안 돼요. 괜히 참여했다가 뭐죠? 집안 그냥 들어먹어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세 번째는 중요하기보다는 노파심에서 세 번째. 계속 같은 말의 방법에. 네 가지 말면 내달았어요.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지상권이 설정돼. 오늘 우리가 지상권 배웠잖아요. 그죠? 써먹자고. 그죠? 3번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병이 뭐랬냐면 경매를 신청했어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하죠. 지상권은요? 소멸돼야 안 돼요? 소멸? 되겠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니까. 항상 누구하고 비교한다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무조건 소멸합니다.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다 이해되시죠? 자, 배당받습니다. 1순위가 누구예요? 갑. 2순위가 누구예요? 병이다. 이것도 이거죠. 배당순위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순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뭐 실행병, 당해세, 뭐 근로상실 이거 하지 말란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를 외우고 나서는 다 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문제를 못 푸는데요. 다시 말하면 배당순위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지만요?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배당순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까 지상권 공부할 때 우선변제권 얘기 안 했잖아요. 전세권만 뭐 특이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상권, 지역권은 뭐가 없어요?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그 말은 뭐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배당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도 나중에 또 틀려. 그죠? 네 번째.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공부를 덜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일단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 주택을 임대하려고 해요. 근데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 1순위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5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네요. 큰 금액 아니죠? 500만 원 정도면 그죠? 그래서 별거 없구나 해가지고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서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는데요. 임차 보증금을 얼마를 줬냐면 얼마 줬다 할 거야? 3억 할 거야? 3억을 줬어요. 이사 왔습니다. 이사 와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주문등록을 하면서 확정일자도 해주세요 그랬더니 공무원이 동사무소 공무원이 뭐라 그래요? 임대차 계약서 주세요 그러거든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뭐예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돼. 깜빡이고 안 가져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못해줍니다 해가지고 뭐만 하고 갔어요? 주민등록만 하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한번 갔다 빠꾸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가기 싫은 거죠. 그죠? 며칠 안 갔더니 집주인이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는데 얼마를 빌렸더라고요? 10억을 빌렸어요. 그래서 갑이 부랴부랴 깜짝 놀라서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까지 했습니다. 이 사례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게 솔직히 이 사례를 이해하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90%를 끝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병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했어요. 자, 첫째,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 그냥 소멸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제가 아까 무조건이란 말에 빨간색 쳐놨죠? 그죠? 무조건 소멸하는 겁니다.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합니다. 주택 임차권 소멸돼요? 안 돼요? 소멸됩니까? 안 됩니까? 소멸돼요? 안 돼요? 소멸된다. 왜요? 써 있잖아. 누구하고 비교한다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얘보다 늦잖아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자, 확정일자를 갖추면 배당순위가 주어지고 배당순위는 무엇을요? 확정일자를 기준하는 거죠. 자, 그럼 1순위가 누구예요? 을. 2순위가 누굽니까? 2순위가 누구예요? 병. 3순위가 누굽니까? 갑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택임차권자가 확정일자라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배당순위가 주어지고 배당순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확정일자일을 기준해서 배당순위가 결정됩니다. 다른 건 고려하지 않아요? 뭐만요? 요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큰일 났죠? 큰일 났잖아요. 10억인데 돈 남겠어요? 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잖아요 지금. 얘가 1순위, 얘가 뭐죠? 2순위, 얘가 뭐죠? 3순위니까 받을 돈 있겠어요? 없겠죠? 아, 지금 배당순위 어떻게 된다고요? 을, 병, 갑 이렇게 된다고요. 왜 이렇게 된다고요? 확정일자일을 기준해서 뭐가 결정이 돼요? 배당순위가 결정이 되니까요. 우선 면제권이라는 말은 우선해서 돈을 받는 날은 말이 아니라 무엇을요? 확정일자일을 기준해서 배당순위가 주어진다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큰일 났죠? 병이 얼마라고요? 10억. 갑 남을 돈 없죠? 여기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를 중개했으면 이 갑이 여러분한테 와서 치라고 그러겠죠. 아, 이 아파트를 여러분이 중개했어. 근데 지금 갑이 중개인데 들어가서 지금 3억 날리게 됐어요. 그럼 갑이 어디 가서 치라고 그러겠어요? 중개업자한테서 치라고 그러겠죠. 이런 거지 같은 건 막 이렇게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중개업자인 거예요. 자, 여기서 갑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이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갑이 이럴 때? 지금 가만히 있으면 한 푼도 못 받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예?
최우세. 아니 그거는 끝난 거잖아요. 왜 타임머신 있으셔? 그거는 왜 여기서 아이고 참 바보네. 최우선 변제도 나중에 설명드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그것도 최우선 변제라고 해서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유는. 자, 자 최우선 변제도 의미 없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있어. 여기서 우리 공부한 것에. 예? 배당 신청하면 어떻게 해? 무조건 소멸된다니까. 얘는 최우선 저작권을 늦으니까 무조건 소멸된다고요. 그죠? 답이 있어요. 답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만약에 딱 이해하셔서 이렇게 됩니다. 답변하시면 뭐 드릴까요? 뽀뽀 드릴까요? 자, 자, 뭐 해야 될까요? 힌트는 뭐 다 적히는데 뭐. 얘한테 돈을 갚으면 됩니다. 갑한테 어떻게 해요? 을한테 500만원을 갚으면 됩니다. 갚으면 저당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죠. 그러면 얘보다 빨리 주민등록을 했기 때문에 갑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억 원 전체를 경락인한테 뭐 받을 수 있습니까?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또 이해를 못하고 있어. 또 참. 자, 얘, 왜 얘가 지금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되는 거예요? 얘보다 늦어서잖아요. 그죠? 그럼 얘한테 돈 갚으면 되지. 얘한테 돈을 갚으면, 얘가 없으면 얘보다 먼저 주민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밖에 안 남았잖아요. 경매가 되더라도 이 주택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진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은 배당은 못 받고요. 버티다가 누구한테요? 경락인한테 돈을 받습니다. 왜요? 경락인은 여러분처럼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얘한테 줄 3억 원을 빼고 돈을 쓰기 때문에요. 이해되셨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경매. 당일세, 근로자의 3결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죠? 경매가 들어오면 통지서 오잖아요. 그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현금 주고 아파트 사는 사람은 최순실밖에 없어요. 그죠? 뭐예요? 다 유흥자를 받아요. 항상 1순위는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은행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가 되면 내 임차권은 뭔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항상 1순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저당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가 되면 모든 주택 임차권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다만 1순위 저당권자는 처음에 빌린 돈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만약에 내가 돌려받을 뭐보다요? 보증금보다 작다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돈을 갚아야 돼요. 경매가 들어가면 그냥 부부싸움하고 집 나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어디 가야 돼요? 은행 가가지고 대출금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은행 가면 은행주인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죠. 그냥 친절히 커피도 타줘요. 아, 일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얼마? 500만 원 남았다. 왜요? 은행은 어차피 뭐 받는 게 장땡이에요? 돈 받는 게 장땡인 거야. 그러니까는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판단해가지고 전략적으로 뭘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되고요. 왜 돈을 갚아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까지 뭐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끝입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행비용, 당일세, 근로자의 3결제 이런 거 외우고 있으시면 제가 뭐 할 거라고요? 폭행을 행사할지도 모르니까 조심하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요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의미 요기하고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아요? 배당을 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도 꼭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해두셔야 됩니다. 끝입니다. 요 네 가지 사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 몇 번이나 할까요? 이것도 한 20 번도 더 할 거예요. 20 번도 더 할 건데 20 번 막판까지 딴 생각하고 계시면 이제 이것도 뭐예요? 큰일 나니까 주의하시고요. 끝이에요. 경매에 더 저당권 할 때도 안 할 겁니다. 경매는. 자, 교재 다시 돌아와가지고 7번 전세권의 소멸에서 소멸 원인 나왔지. 큰 미였고 1번 소멸 청구했죠. 용도 위반해서 사용하게 되면 소멸 청구 당한다.
2번 전세권은 소멸통고 언제 합니까?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통고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됩니다. 우측에 3번에서 목적부동산의 멸실인데 이것도 보시면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집이 불탔어요?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면 전세권은 뭐 하잖아요? 책임지지 않아요. 전세 살고 있는데 지진 났어요? 집이 무너졌어요? 전세권자는 뭐 하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아요. 다만 전세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면 뭘 줘요? 책임을 지고요. 따라서 집주인은 전세금에서 그 금액만큼 뭐 할 수 있어요? 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포기 물론 할 수가 있고요. 대표해 줍니다. 다음 중 전세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3번이겠죠. 목적물의 매매. 왜요? 전세권은 물권.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뭐가 있어요? 대항력.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번 전세권 소멸효과에서 1번 동시이행관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넘겨보시면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예요. 따라서 전세금 안 주면 돈 못 돌려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어요. 일단 기억하시고 판례 설명드릴 겁니다. 밑에 보시면 전세권자는 가 경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측 상단에 있는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 방 한 평만 전세권을 가지게 됐어요. 전세금을 못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전체를 다 뭐 할 수는 없어요. 경매를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좌측의 판례는 읽어보진 않을 건데 먼저 집 비워줘야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뭐죠?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죠. 동의하시나요? 집을 안 비워주면 전세금 반환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거부할 수가 있다고요. 따라서 전세권자가 법원에 가서 집행관에게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면 뭐라 그러냐면 먼저 집부터 비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비우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전세권자는 좋은 권리가 아니에요. 세상 이 온 한겨울에 지금 전세금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이사도 못 가는데 법원 갔더니 뭐라 그래요? 먼저 집부터 비우고 오세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전세권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주택 임차권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전세권 얘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전세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집을 비워줘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좌측에 있는 판례고요. 이유는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뭐예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나본 우선적 지위는 지금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은 더 제치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전세권자의 우선 원상회복 의무는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원상회복해야 되고요. 다만 구성물 수급권인 매수청구권에 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임대차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는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거부할 수가 없고요. 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 하지 못합니까? 배제하지 못한다. 일단 오늘은 결론만 말씀드렸고 자세한 건 뭐 할 때요? 임대차 할 때 같이 갈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유익비 상한 청구권.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 없고요. 뭐만요? 유익비 상한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이지죠? 이게 기출 문제인데 문제 그렇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답은 간단합니다. 1번이 답이에요.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와의 지출한 비용, 이게 뭐죠? 필요비죠. 필요비를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다. X. 왜냐하면 전세권자는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한다. 뭐는 청구할 수 없어요? 필요비 상환은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2번. 전세금 등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뭐죠? 동시이행관계고요. 3번 아까 전전세 임대,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법정지상권이죠.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고요. 5번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따라서 전세금도 누구한테만 반환받을 수 있냐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만 반환받을 수가 있다는 판례입니다. 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담보물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